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나 있잖아요, 그냥 쭈꾸미가 먹고 싶었어요. 먹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먹는 자의 쭈꾸미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배멀미를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한 잔은 떠나간 쭈꾸미를 위하여, 한 잔은 우리의 영원한 봄을 위하여, 한 잔은 배멀미로 지쳐버린 내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맛있는 쭈꾸미를 위해 노력하는 이마트를 위하여. 아, 모래에 뭐가 들어갔어. 바람이 날리며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홍보의 신세계로 안내할 홍보신 최혜서입니다. 봄입니다. 날씨도 화창한 게 너무 좋아요. 홍홍씨님은 봄 제철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봄나물들 많잖아요. 뭐 냉이, 두릅 이런 거 좀 생각나고, 쭈꾸미도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저 배 진짜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큰 배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근데 이거 안 주세요, 메가폰 오늘?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네. 확성기 줘야 하고 시작을 하지. 오케이. 아, 그래도 이 고생하셨습니다. 입으로 홍보신이 왔다. 근데 저 오늘 배 혼자 타요? 외로우실까 봐 같이 배를 타실 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거 왜 있어? 동기인 거 밝혀지나요? 연체동물은 다 하고 계시네요. 연체류에 관련된 건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유연하신가요? 아, 상체 쪽은 좀 유연한데. 뭐 유연함을 표현하면서 한번 배로 가시죠. 네, 저희가 배를 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배만 빨리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바다에는 용왕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용왕님께 쭈꾸미 좀 많이 나게 해달라고 수산 바이어들은 바닷가에 오면은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요? 용왕님 섭섭하지 않으시길 가득. 한 잔 가득. 네. 용왕님이 계신 곳을 향해 저 종교 이슈 때문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용왕님 잘 부탁드립니다. 선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날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중에서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아... 배 타고 얼마나 나가요, 저희? 가까운 곳으로 가면 배 타고 한 5분 정도로. 가깝네요? 좀 더 멀리 나갈 수는 없나요? 오, 이거 힘들다, 이거. 출발할게요. 네, 네. 출발하시죠. 낚싯대가 없는데 뭐 어떻게 잡는 거예요? 소라커프를 미리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소라에 이제 쭈꾸미가 들어가 있어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힘이 너무 세. 힘이 너무 세. 못하겠어. 오. 처음만 줘봐. 되게 잘 만지시네요, 역시 바이어님이라. 이 빨판이 되게 깨끗하죠? 소라빵 조업의 특징이 쭈꾸미가 깨끗합니다. 네, 다른 데서 이제 잡는 것들은 이 빨판에 뻘이 엄청 묻어 있어요. 우리 소라빵 이 쭈꾸미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힘센 거 봐. 네. 애들이 힘이 좋네. 소라빵 조업의 또 특징인데 살아있다 보니까 굉장히 싱싱합니다. 그물로 잡는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좀 눌리고 섞이고 서로 물어뜯고 해서 좀 기력이 좀 없는데 소라빵 쭈꾸미는 100% 살아있고 또 이렇게 힘이 좋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맛있어요. 잘 먹으면 건강하듯이 바닷속에 있는 조개류 같은 거 작은 꽃게도 잡아먹고 전복도 잡아먹고. 전복을 먹어요? 대하도 먹어요. 대하도? 대하도? 좋은 건 다 먹어요. 이거 한번 빼보세요. 한 방에! 야! 한 번에! 야! 아이고! 한 번에 못 빼면 찢어져. 어우, 미안하다. 찔렀다. 아니, 너무 그렇게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쭈꾸미한테? 아니, 저도 처음이라. 처음이세요? 이렇게 배를 타보는 건 처음이에요. 아, 전문가라면서요? 이런 전문가. 이거는 낙지예요. 오, 낙지다, 낙지. 낙지랑 쭈꾸미의 차이가 뭐예요? 발 개수는 똑같은데 발이 길어요. 낙지가 다리가 더 길어요. 훨씬. 또 쭈꾸미 특징이 옆에 황금색 고리가 있죠. 쭈꾸미만이 갖는 특징입니다. 친구한테는 없나요? 낙지는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쭈꾸미 많이 잡아보실 때는 얼마나 잡아보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잡는데 과거에는 한 100kg도 잡아봤고. 100kg? 100kg면 얘네가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정도 되겠네요.
전 쭈꾸미를 이렇게 처음 봤어요. 생물 쭈꾸미는 죽어있는 혹은 조리되어 있는. 좀 닮은 것 같은데요? 네? 저 좀 잡아주실래요? 내가 홍보신님을 잡을게요. 네.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외칠게요. 부표요. 야, 부표 잡으세요. 부표요. 네. 오, 왜 이렇게 무거워? 아이고, 부러뜨렸네. 어, 또 부러졌어. 하나, 둘, 셋. 으아! 어떡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전 이게 도구를 놔야 되겠어요. 네, 놓으세요, 놓으세요. 제가 뺄게요. 오,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 이게 얼굴에 막 뻘이 튀어요. 아, 이게 보기에 쉬운 거지 엄청 힘들구나.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좀 쭈꾸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고 계신 거죠? 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어, 있다, 여기 있습니다. 어디요?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어. 나이스. 선생님, 원래 이렇게 빠른 거예요? 전진시키면 더 빨라요. 아, 이거보다 더 빠르다고요? 그럼요, 해볼게요. 한다고요? 네, 했어요. 너무 빠른데? 잠깐만. 보이지? 어, 있다, 여기 있다. 홍보신님, 이제 좀 출출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일하는데 뭐 배고플 게 있어요? 전 배고픈지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데? 좀 지쳐 보이시는데? 오늘 이렇게 고생하실 거 생각하고 또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어. 요즘에 쭈꾸미가 제일 맛있을 때예요. 진달래꽃이 확 필 때가 제일 맛있다고 어른들이 그러셨거든요. 그걸로 해서 쭈꾸미 라면을 끓여드리겠습니다. 와. 맛있는 라면. 하는 거예요. 따로 밀가루 이런 걸로 안 해도 돼요? 아, 그러면 제일 맛없는 방법이에요. 초라방으로 잡아서 그냥 이렇게만 닦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이거 해도 먹고 다 하죠. 보셔요. 깨끗하죠. 얼마나 깨끗해요. 깨끗했어. 네. 진짜 깨끗하죠. 아, 쭈꾸미를 먼저 넣어야지. 라면부터 넣으면 라면이 너무 불잖아요. 아. 쭈꾸미를 일단 넣어서 다리만 먼저 잘라서 살짝 해서 드셔야 가장 연하고. 요즘이 또 연할 때예요. 가장 먹기 좋고 부드러울 때니까. 이건 가다? 네? 네. 봄 쭈꾸미는 갈매기도 못 참나 보네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최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 하나씩 더 드세요. 연해요. 연해요. 네. 이야. 맛있겠다. 아유. 네. 아유. 아, 딱볼때 잘라졌네요. 네. 아, 쭈꾸미 드세요. 뭐야 이거? 이거 뭐죠? 쭈꾸미가 연체류 중에 타우린이 가장 많습니다. 아, 카메라 감독님들 때문에 못 먹었어요. 미안해서. 아, 카메라 감독님. 아유, 눈이 확 떨어졌어. 아,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쭈꾸미 많이 잡으세요. 아, 고생 많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좀 해보시니까? 조업을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 익히 들었는데 이게 직접 해보니까 정말 힘드네요. 잡은 쭈꾸미를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마트로 가는 거예요? 쭈꾸미를 잡으면 경매를 합니다. 구매한 쭈꾸미를 계류장으로 이동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오염물도 좀 씻어내고 두 번째 계류장으로 또 이동을 해서 이제 싱싱한 쭈꾸미들만 포장을 해서 점포에 입점이 되는 거죠. 타우린 드셨으니까 이동해서 또 두 번째 퀘스트 하셔야죠. 이제 타우린값 하러 가야 되는 곳 바로 계류장입니다. 어휴! 권영아! 아, 안녕하십니까. 쭈꾸미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쭈꾸미들 점검하고 상태들 보러 가면 나왔어요. 오, 쭈꾸미 엄청 많네요. 하루 이틀 계류된 애들을 저희 이제 2차 작업장으로 이제 곧 이동될 애들을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뭘 해야 되죠, 저희는? 저 오늘 타우린값 해야 되거든요. 쭈꾸미들 한번 담는 거랑 선별하는 과정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저희랑 같이 온 쭈꾸미인 것 같은. 오, 와우. 이거 좋아하세요? 귀엽지 않나요? 한 망에 한 3kg 정도 작업되는 쭈꾸미들을 네. 가위로 잘라서 이 지금 계류장에 다 넣어주시는 작업을 아, 해보겠습니다. 망을 꺼내시고 부어주시면 됩니다. 오. 이렇게 다 계류를 하고 하루 이틀 지난 애들이 옆에 있는 쭈꾸미들이거든요. 몸에 있는 뻘이랑 불순물들을 다 개워내고 살아있는 신선한 애들만 이제 저희가 2차 계류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잡았을 때도 되게 깨끗했거든요.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또 한 번 더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네요. 파이판에 조개 껍데기가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류가 필요한 겁니다. 오, 얘들아. 오, 이게 바로 호라빵 쭈꾸미의
장점입니다. 좋은 쭈꾸미를 좀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활력이 좀 있어야겠죠. 보시면은 쭈꾸미의 색이 쥐색이 나야 됩니다. 진해야지만 선도가 좋은 애들이고요. 양쪽 금태가 보이시죠? 네. 네, 요게 또 선명해야 되고요. 쭈꾸미 안녕. 올해도 잘 펴라. 하루 이틀 된 쭈꾸미들을 봉작업을 해서 2차 계류장으로 이동하는 작업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네. 지금 이렇게 죽은 쭈꾸미들 같은 경우는 계류장에서 이제 다 선별해가지고 살아있고 건강한 애들만 2차 계류장으로 상품화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작업할 쭈꾸미를 떠서 눈에 띄게 나쁜 친구들은 없네요. 선도 좋은 애들로 입안이 되다 보니까 괜찮은 편이에요. 들어와. 바로 이 친구는 조금 네,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네. 머리가 지금 뜯겨가지고 상처 입고 지금 힘이 없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상품성이 없어서 저희는 따로 선별하고 있어요. 얘도 쭈꾸미예요? 쭈꾸미가 1년생인데 지금이 이제 막 다 자랐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봄 쭈꾸미는 대체적으로 커요. 우후. 어우 잘하시네. 오! 두 분이 수산바이오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네, 단짝이에요 단짝. 호흡도 안 맞는데? 나오니까 영 안 맞네. 오우! 오우 이거 무거워 생각보다 무거워. 아니 아까 타올이 많이 드셨으면서. 하나 둘 셋. 나도 집에 가고. 어디 가요? 마지막 코스군요. 매장에는 내일 들어가는 건가요? 네. 내일 점포에 들어가는 거를 오늘 작업 한번 해볼 거고요. 더욱 신선하겠네요. 그럼 빨리 해볼까요? 제가 이제 개근을 하고 건영님이 해수를 동봉하고 홍보의 신님이 이제 마지막 포장하는 것까지. 파이팅! 파이팅! 잘못하면 극한 직업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분류하시는 거죠, 지금?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잘하시네요. 흘리는 게 반인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 얘가 내일은 어떻게 돼서 가는 거죠, 매장으로? 애들이 지금 보시면 쭈꾸미들이 작은 봉투에 뭉쳐있어서 벌써부터 지금 먹물을 쏘고 있잖아요. 지금은 지금 신선하게 살아있는데 받으면서 이제 결국은 죽어서 이전될 거예요. 그래서 활쭈꾸미를 저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생쭈꾸미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쭈꾸미의 그런 습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좋은 활쭈꾸미를 비싸게 사서 생쭈꾸미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신선은 하다. 이게 하루 만에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도 막상 매장에서 박스를 열어보면은 몇 마리 살아있어요. 고객님들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살아있으니까요. 고객님들이 이마트에서 쭈꾸미를 드셔야 할 이유 한 가지씩 얘기해 보시겠어요? 신선하고 맛있는 쭈꾸미 고객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를 선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신선한 쭈꾸미를 매장에 오셔서 봄 쭈꾸미 한번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쭈꾸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형네 잘 가. 홍보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쭈꾸미를 잡아봤는데요. 소라방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땡기는 게 되게 굉장히 힘들고 막 얼굴에 뭐가 튀기도 했는데 소라방이라는 방식으로 잡힌 쭈꾸미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상처 없이 잡히는지를 또 직접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여서 좋았고요. 깨끗한 쭈꾸미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계류장에 하루 이틀 냅둔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바이어님들하고 고객님들한테 가는 상품을 상품화 작업까지 해보면서 느껴본 바 이마트에서 사는 쭈꾸미는 고객님들 모두 믿고 드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마트와 함께 신선한 봄, 또 맛있는 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신에게 소원을 빌자 또 어디 없는가. 하나만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나도 하잖아. 뒤에 잡아줘야 되는 거야? 환호만 해줘. 이거 제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데. 오빠! 오, 오빠 달려. 이제 가시죠. 더럽네요. 가시죠.